네, 2012년의 자치 행정 위원장 방문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강이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 참여해주신 선배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과 이성호 부시장님, 국 과장님께서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이천시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인력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내년에도 잘 만들어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남은 기간 잘 준비됐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책은 공급자인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에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저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으로서 이천시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염려하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긴축 운영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이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65억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내년 이천시 재정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2,600원의 지출 수요를 조정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효, 불급한 부분을 덜어내고 인간보조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 고통 분담을 거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재정된 재원은 민생 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사회기반시설, 도로건설 등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를 했습니다. 백천관도와 같은 현 재정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모성 예산이 행사성 경비 긴축 재정 운영입니다. 어렵게 모은 재원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 쓸어버리지 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재원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20% 감액하고 행사성 경비는 군의 대표적인 두개 축제와 국경인, 국민의 날, 국면의 날 등으로 예산 편성 범위를 높이고 사업비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행사성 경비는 약 94억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약 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 및 투자비는 약 1,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다시 한번 행사성 경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통해 유사하거나 유사는 해지 또는 통합 개최하고 신규 유사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경력 개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재검토하여 과도하다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는 과감하게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내년 추경예산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악몽에서 간신히 벗어나 일상으로 묶이긴 했지만 국제 정세 불안,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로 시민들이 모습입니다. 현 시대를 두루 살피면서 미래 세대의 안정된 시대를 위한 든든한 초석을 놓은 시정 운영의 깊은 고민을 담보드립니다. 곧 의원이 제안은 행사 실시 여부 전면 재검토, 행사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평가를 통한 절감의 추경 예산 사회기반 시설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